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복이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아주 잘못된 실수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용서받은 거, 용납함 받은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쓰신 존 뉴턴 목사님이 종종 말씀을 전할 때 목사 예복이 아니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평생 그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 노예의 선주로서 살았는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러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자신의 어려웠던 그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종종 노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의심이 들고 그런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 씻음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하죠. 우리가 현실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일하고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주요한 등장인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100세가 되어서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러한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만드시는 분,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또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 일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마치 로마서 4장의 이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면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주인공 되시고 정말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말씀의 복을 얻은 자인 것을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미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오늘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다. 내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 죄 용서 받은 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믿지 않는 동료들이 하나님 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복이 없다고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감격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복, 죄가 씻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의 간증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생에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은 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님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견고한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세요. 요동하지 않은 믿음 주세요. 오늘도 물결 치며 파도 치는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올려지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들이 아니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확신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의심케 되고 낙심케 되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